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요즘 여름을 앞두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드라이브 가거나 여행을 갈 때 휴게소에 꼭 들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휴게소는 다른 나라 휴게소에 비해 쾌적하고 휴게소마다 먹거리와 간식거리가 다양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러본 휴게소 중 너무 좋아서 여기는 다른 사람들도 꼭 들러보면 좋겠다 싶은 휴게소가 몇 곳 있거든요. 그중 오늘은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 다섯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휴게소는 동해휴게소입니다. 동해휴게소는 동해고속도로에 위치한 아담한 휴게소인데요. 동해시나 삼척시에 방문할 때 저는 동해휴게소에는 무조건 들러서 쉬어가요. 제가 동해휴게소를 찾는 이유는 동해휴게소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탁 트인 동해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바다가 보여요. 식당에서도 바다가 보여서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어서 바다를 보며 커피만 마시고 가도 좋아요. 저는 휴게소 오른쪽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다를 보며 쉬었다 가거든요. 이곳에서 보는 동해바다는 늘 새롭고 멋집니다. 겨울에는 짙푸른 동해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볼 수 있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잔잔한 바다와 맑은 동해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해휴게소 반대편에는 옥계휴게소가 있어요. 옥계휴게소도 동해휴게소와 마찬가지로 바다가 보이는데 동해휴게소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뷰는 동해휴게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영종대교 휴게소입니다. 영종대교 휴게소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위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초의 자정식 3차원 케이블 현수교인 영종대교와 함께 서해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을이 질 때 오면 멋진 서강도 볼 수 있어서 노을광장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늘 낮에만 방문해서 이곳에서 노을을 보지는 못했어요. 휴게소 건물로 들어가면 2층에는 선셋 라운지도 있어서 이곳에서 바다를 보며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셋 라운지 반대편에는 영종대교 전시관도 있어요. 3층에는 전망대도 있어서 망원경으로 서해바다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어요. 영종대교 휴게소에는 커다란 푸른 곰 동상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곰은 인간이 된 웅녀의 남편과 아이라고 해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큰 철제곰이라고 하니 곰도 보고 바다도 볼 겸 한 번쯤 영종대교 휴게소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횡담도 휴게소입니다. 횡담도 휴게소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로 양방향 통합형 휴게소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횡담도 휴게소에 들러본 적이 있는데요. 휴게소가 무지 크고 입점한 식당과 가게도 일반 휴게소와는 차별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횡담도 휴게소보다도 크고 세련된 휴게소가 많이 생겨서 횡담도 휴게소는 빛이 조금 바랜 느낌이지만 횡담도 휴게소에서는 서해바다와 서해대교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여전히 서해안을 여행할 때는 들러볼 만한 관광 명소인 것 같습니다. 횡담도 휴게소 바로 옆에는 모다 아울렛이 위치해 있어서 여행을 가다가 쇼핑을 할 수도 있어요. 모다 아울렛 건물에서는 바다를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건물 안에는 바다 전망대도 있습니다. 단, 모다 아울렛을 나설 때 정산소가 있어서 휴게소만 들르는 것보다는 톨비가 조금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38선 휴게소입니다. 전국에 38선 휴게소라는 이름을 가진 휴게소가 여러 곳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38선 휴게소는 7번 국도 위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7번 국도는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서 동해안 여행을 할 때 자주 달리게 되는 국도예요. 그 위에는 양양 기사문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38선 휴게소가 있습니다. 요즘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탈바꿈되어 서핑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무지 많아졌는데요.
여름에 38선 휴게소에 방문하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휴게소 자체는 아담하고 낡았지만 전망이 좋아서 저는 기회가 되면 꼭 쉬어가는 휴게소예요. 안쪽에는 작은 카페도 있어서 바다를 구경하고 커피 한잔하며 쉬어가기 좋은 휴게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대관령 전망대 졸음쉼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위에 괜찮은 휴게소가 많이 있지만 저는 강릉에 가까이 가서는 휴게소가 아닌 대관령 전망대 졸음쉼터에 들러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대관령 전망대 졸음쉼터는 평창 휴게소와 강릉 대관령 휴게소 사이에 위치한 졸음쉼터인데요. 휴게소가 아닌 졸음쉼터라서 음식점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졸음쉼터와 달리 화장실도 크고 쉬어가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강릉 시내가 내려다보여서 전망이 무지 좋아요. 조금 멀리 있지만 동해바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미세먼지 한 톨 없이 청명한 날 우연히 이곳에 들러서 쉬어갔는데요. 이때 기억이 좋아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면 꼭 이 쉼터에서 쉬고 있습니다. 다만 한겨울에는 쉼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곳은 일부러 찾아가기보다는 날이 맑은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일 때 들어가서 잠깐 쉬어가면 좋은 곳이에요. 이상으로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 소개를 마칩니다.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여행 때 참고해서 방문해보고 리뷰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